문장입니다. 그죠? 아, 소크라테스 변명의 마지막 문장. 최후 진술의 마지막 문장이죠.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.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. 나는 죽어야 되고 당신들은 살아야 합니다. 어떤 게 더 나을지는 오직 신만이 알 것입니다. 그럴 것이죠. 참 멋진 말이었죠. 그죠? 참 멋진 말이었습니다. 이게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진술문인데 플라톤이 옮겨놓은 내용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여기서 문법적으로 보자면은 참 뜬금없지만은 이 상당히 재밌는 말이죠. 제 문법적으로 좋습니다. 왜냐니까 원래는 I will die잖아요. 그렇죠? 근데 I to die, you to live라고 해놨죠. 이 종속절의 동사 형태죠. 그렇죠? 상당히 재밌죠. 그럼 이게 종속절일까요? 독립된 절일까요? 이 두 개가 종속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독립된 절이라고 볼 수도 있는 중간 단계입니다. 왜냐니까 이 하이픈 때문이죠. 이 하이픈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I will die and you will live가 되겠죠. 그런데 하이픈을 이렇게 딱 넣어두게 되면은 뒤에 있는 두 개의 절은 이 절과 이 절은 앞에 있는 절에 속한 절처럼 되어버리게 되죠. 마치 부사절처럼. 부사절처럼. 그러면 이건 종속절이니까 동사 형태를 바꿔줄 수가 있죠. 그런데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치사 to. I to die, you to live 되는 거죠. 그래서 일반 독립된 절이 종속절로 바뀔 때 동사구 형태가 변화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. 문장입니다. 어떤 게 나을지는 이 휘치는 지금 접속사가 아닙니다. 이때는 대명사입니다. 길이죠. 우리의 길들. 길들 중에서 어떤 게 나을 길이지는 오직 하나님만 알 것입니다. 신만이 알 것입니다.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나 부처가 아니죠. 소크라테스가 예수나 부처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의 신이라고 하면은 그 이후의 신과는 좀 다르겠죠.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죠. I to die, you to live. 주절 독립된 절, 우리 독립된 절의 동사구는 네 가지 요소. 더하기 동사로 구성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시제 먼저. 시제는 현재 아니면 과거죠. 그리고 모델 will, shall, can, may와 같은 모델과 완료와 진행 그리고 수동 이것이 네 가지 요소입니다. 그리고 이것과 하나의 동사가 결합이 되는 거죠. 스스로 땅땅땅땅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의 동사구를 형성하게 됩니다. 근데 종속된 절의 동사구나 절의 동사구나 두 경우가 있습니다. 일단 두 경우로 나뉩니다. 첫째 첫째는 접속사로 유도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와 같습니다. 그때는 이 경우와 같다는 거죠. 두 번째, 접속사가 없는 경우는 동사에다가 to를 붙이거나 v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동사 원형이 오거나 동사가 생략되거나 이런 형태 될 겁니다. 그리고 세 경우는 이것과 이것이 서로 합쳐져서 짬뽕이 되는 경우입니다.
위의 두 경우가 위의 두 경우가 섞여서 섞인 경우 이렇게 세 경우로 나누게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의 최후 진술을 쭉 살펴보았습니다. 굉장히 좋은 명문들이었죠. 정말 좋은 내용들이었는데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 김에 이것도 한번 볼까 싶습니다. 어떤 거냐니까 플라톤의 글들이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 몇 개를 찍어서 볼까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거는 좀 차후하도록 하고 그 다음번에 이어서 할 것은 이제 영어 문법으로 공부했던 건 끝내고 작문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글을 영어로 옮기는 걸 해보죠. 근데 교재는 문재인 광주 5.18 기념사로 하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8일 날 광주 망월묘역에서 행사에 참여하셔서 연설하신 내용이 있죠.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영어로 한번 옮기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영문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늦네요. 굉장히 늦네요. 이 내용입니다. 자,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에서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.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. 우리가 공부하기 딱 좋은 내용입니다. 그래서 영작하기 딱 좋은 내용이죠. 이게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문장씩 나눠서 한번 단문들이니까 굉장히 영작하기가 굉장히 쉬운 글들인데 복문이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복문은 별로 없네요. 단문들이니까 한번 영작을 통해서 우리 공부했던 문법 지식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어쨌거나 수고들 하셨습니다.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이어서 영작 수업을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